나쁘지 않은 이유는 어. 오, 이거 주먹으로!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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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서구고! 야, 이걸 또 주먹으로 정리를 해버리면서 순식간인데요? 아! 이게 낙하산을 내리는 방... 키고 오히려 한 명 확 킬도 못 찍었어요. 맞아요. 네, 그냥... 아. 네! 들어가야죠. 괜찮은데요? 자! 자, 케인! 아! 아메리카노 케인! 아메리카노! 이렇게! 아! 와! 이게 어쨌든 성광탄이 정확히 들어오더라도 뒤를 도는 플레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세 통틀어서도요 그쪽에서 운영의 시작을 이쪽의 출발점을 잡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걸 네, 기존의 화피까지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17게임이 어디 우리 고향 포칭키에 들어오면서 환희단까지 잡았습니다. 기절 상태 살리기가 쉽지 않았고요. 결국에 또 2점을 추가하는 17게이밍입니다. 또 소리 안 내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은 거 보세요. 여기는 유령 도시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 이거 위험해요! 오! 간결한 거 보세요. 기절만 쏙 시키고 바로 뒤쪽으로 빼는. 그렇죠. 이게 ATA도 그렇고 기블리도 그렇고 한 가지 간과한 점은 포칭키 중심 본인의 존재감을 17게이밍이 완전히 숨겼거든요. 와! 도전 USG도 걸어서 닌자처럼 들어왔는데 에더에게 당했습니다. 에더 선수의 사플이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빨리 조합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와 이건 뭐? 아니, 보이자마자 그냥 초살이에요. 자 그래도 XYZ 체력이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네 다른 기송인가요? 잘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규민 확킬이 됐고요. 순간적으로 EM택도 상대를 좀 기절시키면서 이득을 좀 보려고 했... 엄청난 포지션이에요. 네. 예, 고난이도죠. 야, 그리고 있죠. 잘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구역까지는요. 그리고 ATA가 그 광동 프릭스가 자리 잡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좋아요. 확킬, 확킬. 자, 차량도 한 대씩 끼고 주차도 잘했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는데 나중에 풀 스쿼드가 뭐 사거리 아래쪽에서 지금 그 도로 중심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팀이 또 17게이밍이 있다 보니까 광동 프릭스와 17게이밍의 그런 교전 상황에서의 수비가 될지도 봐야겠네요. 와 예. 상황이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거든요. 기절 하나 만들어낸다. 못 잡았어요. 좀 아쉬운데요. 오히려 SRG 저우피엔 수류탄 맞고 기절했습니다. 네, 갖가지 지뢰 매복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는데 UAP 이걸 또 이겨내야 하나요? 아니, 와! 와 진짜 사라졌어요. UAP 7킬째. 이거 이야기했던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풀로 받아버렸어요 그냥. 야. 네 지금 네. 자 제프로카! 자 제프로카! 제프로카! 자식! 흔들어주고! 와! 그렇죠 이런 거죠! 이렇게 빌렸어! 엑스! 드디어 드디어 해줍니다! 저희가 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설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거 사실 이런 걸 완벽하게 수행해내기가 그런 건 좀 아쉬운데요. 자 패트릭 호르드가 젠지 쪽으로 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양각 깼어요. 스피어가 기절. 네, 뉴에피가 빼지 않고 오히려 다 같이 푸시라는 구도죠. 네, 이거 카운팅을 하면서 뉴에피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이노닉스가 일단 스피어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기절당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네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젠지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이노닉스밖에 남질 않았어요. 네 여기까지 이것도? 그리고 패트리코로드 데미지 입었다 이거 UAP 여기 단풍나무 능선 다 뺏어낼 생각인데요. 이거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다른 아니. 팀들의 개입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내겠다는 생각이죠? 자 마이노 기절! 자 밍도 체력이 31까지 떨어졌습니다. 4집 쪽에서도 때리고 있어서 이걸 한 칸을 더 밀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와 유세피! 오히려 상대방을 가둬버리는 자기장 밖으로 밀어버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저피엔이 몬스터에게 당하게 됐지만 몬스터가 유일한 지금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들어가죠. 예상되고요. 야 13킬. 이러면 저피엔도 살릴 수 있고 단풍나무도 먹을 수 있고 젠지의 장비도 챙길 수 있고 차량도 챙길 수 있고 뭐 가져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어도 지금 언더 선수가 봐줬거든요. 그리고 로키 기절. 네 이게 일선에서 흔들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17게임이 그냥 다 정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하 멘털까지 미어집니다. 언더도 이쪽에 지금 개입할 수가 없어요. 네 언더의 포탑 사이즈를 보고 나서 템바가 약한 부분만 골라 찔렀기 때문에 아 이거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감옥이야. 언더도 마무리되면서 자 이러면 17게이밍이 1위를 다시 탈환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산기슭 쪽에서 이 수류탄 던지고 상대방 흔들어주는 플레이 17게임 전매치커! 야 이런 볼인데 자 근데 탕이 샤오베이 수류탄 눕혔고요. 아니 샤오!
어, 어제부터 베리 반동 제어가 미쳤어요. 자, 그리고 키를 빼먹고 있는 우루사. 그나마 도넛 USG가 올라와주면서 아니 이게 이쪽에서 끝나버리면 네, 도넛 USG도 더 치고 들어갈 수가 없죠. 자, EM택이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펼쳐질 예정인데요. EM택이 저 능선 쪽을 올리니까 발빠르게 뉴에피도 이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힘을 줬는데! 아, 이게 고난이도 포지션이에요. 한 명이 누우면은 이거 순식간에 쓸려나가는 포지션입니다. 네. 버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상대적 양각을 보더라도 임펜트리가 올라오면 광동프리스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도 난을 기절시켰는데 임펜트리가 광동프리스의 뒤를 노리는데요. 아, 이제일을 당합니다. 양각 당해요. 이거 중국팀들의 파트가 되겠는데요. 아니, 16킬! 이엠택 빼고는 다 중국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이긴다고 장담을 못해요. 아니 자, 쇼! 스텔라가 기절. 아니 이게 뭐 가기 전에 쇼랑 가기 전에 그냥 아니 쇼! 혼자서? 자 아니 측면에서 날개만 자른 게 아니라 목표까지 다 자르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네요 쇼. 역시 17게이밍이에요. 13킬. 네. 저희가 시작 전에도 17게이밍이 가장 APL 타이틀과 근접해 있는 중국팀이라 말씀드렸는데 아니 지금 네 뉴에피 그리고 선택이 탁월합니다. 인펜트리가 유리한 고지를 먹게 되니까 이쪽으로 차 타고 도망와서 더 경제적으로 게임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캐시포인트도 먹겠다는 거예요. 링링의 수리탄 일단 낫.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거죠. 근데 셔우의 AR 릴고스 잡혔고요. 자 밀어낼 수 있을까요 뉴에피가? 자 17킬 다 잡아내면 19킬입니다. 그 뒤로 인펜트리 차 타고 옵니다. 네 지금 못하면 인펜트리가 그냥 쓸어 담는 구도가 마지막에 완성이 될 텐데 두 명이 지나 저우가 수류탄 탄선이 여기서 우측에 찔러주면 네. 얘기는 좀 달라지네요. 자, 19킬째 살려줘! 살려줘요! 살려줘! 아 이게 탄선!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파이팅! 야 롱스코 아니 불며 잡혔어요. 2대2에요. 그래도 왕자이 선수가 네, 후반부에 좀 기량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밍밍 선수가 만약에 3배율자 또는 밍밍의 거리에요. 살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롱스코에 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0킬 자 레드가 빼고 그냥 언스타퍼블 벌써 자 롱스코에 다가가고 있는 왕자이구요. 같이 밀고 들어오는 거 저피를 끌어줘야 되는데요. 와! 근데 저피를 한 명 잡긴 했는데! 헤드 때렸어요! 탄! 자 롱스코와 왕자이 자리를 바꿉니다. 자 포지션 완전히 돌아가고 있고요. 자 밍밍은 살릴 수 없죠. 위치가 너무 불리해요 저피엔. 아래쪽 와. 뒷면으로 도망나갈 수가 있나요 지금? 자기장 쫓겨오고 있는데 코앞에서. 와! 저피엔! 헤드라인이? 아니 이거 아니 1대1이 됐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 초살이에요. 네. 아니 그 무서웠던 그 상상을 했던 게 현실이 되면 아니 와! 임펜트리! 첫 번째 배치 5킬 치킨을 가져갔습니다. 네, 역시나 말씀드렸듯 이런 자기장에서 최고의 자리는 임펜트리가 머무르고 있는 사지